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쩜 사울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사무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열린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전 것에 붙들려 새로운 것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새로운 영이 임했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준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기브야에 도착하자 사무엘의 예언대로 한 무리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고 또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사로잡혀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을 통해 감당할 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남아있는 사무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의 종이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는 관심도 없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고 이 말에서 이스라엘의 속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영적인 부분에서 관심도 없던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선포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도는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도 그렇지만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역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 또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개인적인 영광이고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족에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배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사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은 곧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에 붙들려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본문을 통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이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있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앳된 습관이 남아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